유진은 필러를 주입했을 때 3개월 뒤까지 콜라겐이 천천히 만들어져서 그 뒤에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노바기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 원장입니다. 아테콜은 콜라겐 필러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속에다가 어떤 넣는 물질을 우리가 필러라고 그러는데 이런 필러의 첫 번째 필러가 콜라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콜라겐을 그냥 순수한 콜라겐을 주입할 때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다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근데 아테콜의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화합물과 섞어서 만든 콜라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콜라겐 필러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콜라겐으로 자연스럽게 변해서 이물질 반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 안전한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콜은 일종의 필러의 한 종류이고 콜라겐과 고분자 화합물을 섞은 그러한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러의 장점은 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 콜라겐으로 다 변하고 그래서 이물질 반응이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고분자 화합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지속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아주 안전하고 오래가는 그러한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필러를 주입했을 때 3개월 뒤까지 콜라겐이 천천히 만들어져서 그 뒤에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필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필러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필러의 문제는 지속기간이 1년에서 뭐 1년 정도 내외라고 할 수 있고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러가 단점이 이렇게 약간 움직인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콜의 경우는 조직과 완전히 유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동을 안 하고 또 지속기간도 10년 이상 지속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물질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주사는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시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은 반드시 약간은 모자란 듯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언더 커렉션, 모자란 듯하게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시술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는 제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정말 과교정이 돼가지고 조금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거를 약간 줄이는 그런 주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도 가능합니다. 사실 아테콜 주사의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러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오래가고 나의 어떤 꺼진 부분, 함몰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테콜을 한 번씩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